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웨이 바드 모데카이저 리롤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레벨 덱구성입니다. 3캔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발리오를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8레벨에는 아르카나 챔피언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9레벨에도 마찬가지로 아르카나 한 마리 더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트웨이 아이템은 블루 내셔 덱캡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블루 대신에 쇼진과 적투가 있고요. 덱캡 대신에 복원이나 대천사 같은 AP 딜템이 있습니다. 트웨이 템이 완성이 됐다면 모든 방템은 모데카이저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아이템은 바드한테 쇼진과 모렐로를 주시면 좋습니다. 모데카이저한테 이온이 없다면 바드한테 스태틱을 주셔도 좋아요. 자,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초반에 보전압과 같은 증강을 드시거나 AP 기반으로 잡혔을 때 트웨이가 잘 나온다면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이성이 붙는 쪽으로 덱을 구성해서 빌드업을 해주시고요. 3-2라운드에 6레벨을 찍어주시고 페어가 많다면 한두 번 돌려서 이성작을 해주시고요. 3-5나 4-1라운드에 7레벨을 찍으신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챔피언들 전부 다 이성작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레벨에서 50원을 유지한 채로 모데카이저, 허웨이, 바드, 여유가 된다면 럼블까지 삼성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8레벨, 9레벨 넘어가서 아르카나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법입니다. 허웨이는 가장 구석에 두시고 그 옆에 바드, 그 위에는 가장 단단한 모데카이저를 두시면 되고요. 3캔치를 상대 딜러 쪽으로 저격해 주시면 좋아요.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선봉대 전용 증강인 방패 진영으로, 그리고 판도라의 대기서, 프리즘 티켓, 펜꾸러미, 휴대용 대장간, 지원 골렘, 거대하고 강력한, 3의 기뜨님, 주문 마검, 보전압, 전투 마법사, 반짝이는 것들과 복제까지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건 플레이 영상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판 처음으로는 바위계 웅덩이에서 시작합니다. 아이템은 곡궁이 나왔고요. 벨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드가 나왔습니다. 바위계 웅덩이일 때는 1-3에 딱 10원이자 한 번만 받아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기물들 들고 가면서 빌드업 각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아니야는 돌릴 것 같고요. 단결도 돌려줄 것 같아요. 일단 고전압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2번 3번 돌리고 그냥 고전압 고르면서 AP 덱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당장 아이템도 AP 각이 나오고요. 고전압 골라줍니다. 흉내쟁이 그냥 사주고요. 자, 일단 직스랑 카시를 올리면서 마도사를 받아주고요. 레벨업하고 제이스 올리면서 현관까지 켜줍니다. 자, 그리고 직스한테 내셔를 만들어주고 지팡이까지 넣어줄게요. 고전압으로 AP 덱 쪽을 갈 건데 리롤 덱 쪽으로는 이제 베이가 백스나 선봉대 흐웨이 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이스 2성에 워이까지 붙여주고요. 과익의 웅덩이라서 돈이 많아서 여기서 카시랑 애쉬를 정리하고 레벨업하고 워익이랑 럼블 올리면은 10원이자 받을 수 있죠. 후웨이 덱이 이제 7레벨, 8레벨 덱이기 때문에 초반에 연승을 이어나가도 템포를 가져가면서 동시에 리롤 덱 할 수 있는 덱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성작도 꽤 잘 돼 있고 빠르게 5렙까지 찍었고 전투 증강까지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지는 웬만해서는 다 이겨줄 것 같아요. 자, 이 연승 좋아요. 자, 모데카이저 한 마리 나왔고요. 럼블 대신에 사용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주는 대로 빌드업 하면서 중후반에 덱을 정해주시면 좋아요. 3연승 좋아요. 이러면은 벨트 가져오겠습니다. 럼블이기도 하고 모렐로를 만들 수도 있고 방템으로 빼줄 수도 있고요. 벨트는 그냥 많으면 좋습니다. 일단 챔피언들 집어주면서 퇴보까지 사줄게요. 일단 배치는 왼쪽으로 조금 옮겨주겠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세진 않아서 모렐로는 만들지 않고 버텨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바드를 판 이유는 일단은 50원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템을 아껴주는 이유는 3-1 크립에서 또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단품으로 남겨놓으면은 더 깔끔하게 아이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상대가 조금 셌으면은 템을 만들어서 연승을 이어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바드를 사주고요. 이게 또 새로운 덱을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번 판은 그냥 선봉대 후웨이로 덱을 정하고 가겠습니다. 자,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연승 중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템 다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횡재 골라주고요. 레벨업은 해주면서 닐라 올리면서 섬뜩한힘 받아줄게요. 일단은 치감은 필수니까 모렐로 하나를 만들고 쇼진에다가 가고일까지 쓰겠습니다. 모렐로, 쇼진. 일단은 앨리스한테 가고일 넣어주고요. BF랑 곡궁은 아껴뒀다가 딜템으로 빼면 될 것 같습니다. 후웨이템을 다 만들더라도 딜템이 남는다면 바드한테 주면 되고요.
1번이랑 2번은 안 되고요. 자, 판도라의 대기속도 좋기는 하지만 추방자로 가줄게요. 그리고 후웨이 한 마리 사주고요. 어차피 지금 돈이 많아서 삼성을 다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전투증강을 골라줬습니다. 사실 럼블을 올리면서 폭파단 되기는 하는데 허리가 안 되긴 하고요. 자, 이거는 이성의 밸류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일단은 그냥 이대로 갈게요. 그리고 곡궁은 닐라, BF는 앨리스한테 넣어줍니다. 아, 그리고 이거 고민하느라 이거 추방자를 못 받았네요. 살짝 상대가 백스 이성이라서 아슬아슬하긴 한데 이겨줄 것 같네요. 자, 이러면 다행입니다. 신드라가 나왔으니까 닐라 대신에 올리면서 마도사까지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턴에 7레벨 찍고 리롤하면서 후웨이 쪽으로 덱을 갈아엎어 줄게요. 일단은 연승 중이기 때문에 다음 턴에 부담없이 한 20, 30원까지 돌려도 될 것 같습니다. 상대가 이제 선봉대 갈리오기 때문에 모데카이저랑 럼블을 좀 가져갈 것 같긴 하네요. 벨트 가져오면서 네셔를 당장 사용해도 되고요. 이러면은 이따가 후웨이한테 쇼진 네셔, 바드한테 모렐 네셔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1레벨 찍어주면서 리롤 돌려주겠습니다. 자, 후웨이 이성작에다가 탐켄치까지 나왔기 때문에 백전환 해줍니다. 릴리언까지 이성작이 되고요. 자, 전투주술 골라주면서 이러면은 여기까지만 딱 해줄게요. 후웨이한테 쇼진과 네셔 넣어주고요. 모렐로 바드, 모든 방템은 모데카이저한테 주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자, 모데카이저와 후웨이, 바드 이렇게 세 마리를 삼성을 찍는 거고요. 바드도 네셔까지 넣어줍니다. 자, 둘 다 같은 3코스트이기 때문에 딜 서로 잘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덱을 하실 때 고전압이 진짜 좋은 이유가 딥라인까지 마적각을 해주기 때문에, 후웨이는 딥라인 때려주기 때문에 서로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우리는 추방자의 고전압, 전투증강도 좋고 지금 타이밍에 이성작도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앞라인 빠르게 뚫어주면서 이겨주는 그림이죠. 좋습니다. 자, 이번 판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럼블도 삼성작을 노려볼게요. 자, 그리고 다음 턴에는 리롤을 조금 돌려서 모데카이저 이성작까지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갑과 갑옷이 나와줬습니다. 자, 리롤부터 돌려줄게요. 전투 주술과 이성작까지만 해주겠습니다. 당신 쓰기엔 화살이 없어. 후웨이 사주고요. 자, 모데카이저 이성작, 바디 이성작이 됐네요. 한 번만 더 돌려서 주술까지만 찾아줄게요. 럼블과 황금빛 훈련봇 사줍니다. 아이템은 바드한테 쇼진 하나, 후웨이한테 복원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허수아비는 추방자 안 받기 때문에 그냥 껴놔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는 돈 모아두다가 후웨이가 한 7마리, 8마리 모였다 싶으면은 그때 삼성작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판은 굉장히 깔끔하게 풀려주고 있네요. 일단 아이템 수집가 너무 좋죠. 템이 많기 때문에 2번 3번 돌리고요. 아이템 수집가 골라줍니다. 자, 후웨이 이성에다가 모데카이저 한 마리 더 챙겨주고요. 갑옷 같은 경우에는 앞라인 크라운 가드나 뭐 굳건한 심장 쪽으로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웨이 바드 데미지 한번 볼게요. 상대는 라이즈 3신기죠. 이성작이 돼 있고요. 바드가 이거를 딱 이겨주네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덱스한테 네셔가 없어서, 그리고 전투 증강이 잘 없어서 쉽게 이겨주고요. 연운을 먹으면서 수맹 탐켄치 하겠습니다. 탐켄치가 이제 수맹이 없으면은 궁을 못 쓸 수도 있는데 수맹 하나 들어가면은 무조건 씁니다. 후웨이가 7마리가 됐고요. 조금만 돌려볼게요. 주술 찾으면서 후웨이 잘 나오면 삼성 찍어주겠습니다. 도벽도 할게요. 또 아이템 수집가이기도 해서 3캔치 궁극기 사용하면은 턴 굉장히 잘 들어가고요. 바드랑 후웨이가 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갑옷 하나를 더 뜯어왔네요. 자, 우리 후웨이는 이런 식으로 상대 딜러 라인을 때립니다. 자, 이번에도 리롤 돌려서 전투주술 찾으면서 신속의 의식 사줄게요. 인강체랑 주술도 꽤 잘 먹어놨네요. 근데 앞라인을 꽤 잘 잡아주면서 요거는 뭐 하나 삼성 찍혔으면은 딱 이겼을 것 같네요. 아, 골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러면은 여기서 삼성작 하고 갈게요. 장급 소원 빌어줍니다. 허수아비가 나오고요. 허수아비는 추방자 안 받는다고 했죠. 아리는 팔아주고요. 아이템 까주고요. 장갑 일단 골라줄게요. 바드 사면서 돌려줍니다.
일단 50원까지는 다 써야 되고요. 굳건한 심장 그냥 하나 사용해주면서 가고일 탄펜치로 갈게요. 그리고 벨트는 그냥 워잉 넣어주겠습니다. 템처리는 이렇게 딱 해주고 다음 턴에 이제 삼성작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급하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체력이 굉장히 많죠. 연승도 끊겼고요. 움직이는 상점 해줄게요. 자, 근데 여기서 모델가 뜨면은 그냥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바드가 뜨면 모델을 일단 럼블이 붙어주면서 대기석 자리가 납니다. 후웨이도 붙었고요. 좋아요. 다시 돈을 일단은 모으면서 50킵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후웨이랑 럼블이 찍혔기 때문에. 상대 갈리오 증강이긴 한데 우리 럼블이 꽤나 잘 버텨줬고요. 상대 앞라인은 이제 다 잡았고요. 후웨이가 궁 한 번만 더 써줬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게 졌네요. 유령 장갑 좋습니다. 럼블한테 딱 주면 되죠. 모데카이저 사주고요. 50원은 유지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는 50 징크스가 삼성작이 되겠습니다. 상대 증강체도 굉장히 완벽하게 먹어놨네요. 징크스 덱을 할 때 가장 좋은 5등급과 사냥꾼 둘 다 먹어놨습니다. 자, 그래도 이겨주는 그림이죠. 좋아요. 아이템은 구원 먹어오겠습니다. 삼켄치한테 템 3개 다 몰아줄게요. 모데카이저 사주고요. 돌려줄게요. 지지는 패스합니다. 복제기 살게요. 바드가 붙어주고 이러면은 모데카이저한테 딱 써주면서 깔끔하게 감성작 다 해줍니다. 이러면은 이제 레벨업 하면 되겠죠. 레벨업해서 데라스 안 나온다면 아리 올려주시면 됩니다. 상대는 아리 삼성이고요. 삼켄치 궁 잘 들어 가주고요. 앞라인은 벌써 다 뚫었고 모데카이저가 아리 잡아주네요. 한턴 이기자고 용 뽑기는 조금 아쉽거든요. 지금 체력이 너무 많아서 안 뽑아도 이길 것 같아요. 후베이가 체력 없는 상대의 챔피언들 다 잡아주고 있고요. 바드도 이제 앞라인 같이 잘 뚫어주고 있고요. 후웨이 궁극기 들어가면서 진짜 간신히 딱 이겨줬네요. 완성 아이템 두 개가 나왔고요. 8레벨까지는 찍어줬습니다. 무리 생성해주면서 조금만 돌려볼게요. 기공간이나 학자 하나 찾아주겠습니다. 카르마 3마리? 카르마 올려줄게요. 이온 충격기 딜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상대가 사냥꾼이라서 적투로 앞라인 조금 더 단단하게 이온 하나 그냥 더 쓸게요. 하나 더 나왔으니까. 자, 여기가 완벽한 징크스 덱이죠. 거의 가장 좋은 증강 두 개를 같이 먹어놨습니다. 그래도 쉽게 이겨주죠. 우리가 삼성작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잘 됐죠. 그냥 바이게 웅덩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상급 소환 일단 사주고요. 5원짜리로 9원이니까 4원 벌었네요. 여기가 지금 구설이라서 많이 빡세긴 합니다. 일단은 싸우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상대 챔피언들은 꽤 빠르게 녹여주고 있긴 한데 자폭병들이 너무 셉니다. 구설이라서 실이 세긴 하네요. 일단은 우리 연승이 끊겼고요. 그래도 9레벨 가서 이제 아르카나 챔피언들 올려주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상대 50부터 잡아주고 있습니다. 일단 50은 빠르게 뚫릴 것 같아요. 잡아줬고요. 상대가 클론이라 그런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이겨주는 그림이죠. 좋아요. 근데 구설이가 저기한테 졌네요. 사냥꾼한테. 일단 아이템은 백캡으로 갈게요. 우리가 사냥꾼은 어차피 이기니까 허리를 이기려면은 일이 조금 더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레벨 찍어주면서 달콤술사 보상까지 받아주면서 돌려주겠습니다. 자, 아르카나 챔피언들 안 나오면 노라라도 올려줄게요. 일단 헤카림 하나 나왔네요. 깜짝 선물은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힘이 다 들어가 있어서. 등표는 탐켄지한테 넣어서 체력 늘려주고요. 밥주 그냥 만들어주고 백캠 넣어주겠습니다.
자, 일단 50은 뚫어내는 그림이고요. 자, 우리 앞라인이 너무 건재해서 너무 쉽게 이겨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클론이 구설이 상대로 살짝 아쉽게 졌네요. 자, 돌려서 아르카나 챔피언 제라스 나와주는 게 중요해요. 고정 딜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탐켄치 이상적이 되고요. 신비한 영혼 사줄게요. 거리 딜이 이제 AP 딜이죠. 헤카림 그냥 붙여주고. 아, 제라스랑 아리가 안 나온 건 좀 아쉽네요. 자, 배치는 오른쪽으로 가줄게요. 상대 스웨인을 조금 피해주겠습니다. 딜러부터 때리는 게 좋아요. 자,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탐켄치도 이성작이 됐고요. 상대 다이애나 템이 꽤 잘 들어가 있긴 한데 다이애나부터 잡아주면 확실히 이길만 하죠. 이미 이긴 것 같네요. 좋습니다. 유진. 지금까지 모데바드 후웨이 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